친구들 안녕! 오늘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컵, 물, 물감, 설탕, 스포이드가 필요해요. 준비한 컵에 서로 다른 색 물감을 넣은 뒤 같은 양의 물을 넣어요. 이때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설탕을 넣을 건데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해요. 설탕의 양을 모두 다르게 조절할 거예요. 물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물일수록 농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쌓아볼까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설탕물을 내려보낼 때 아주 살살 흘러내려가도록 해줘야 해요. 짜잔! 서로 섞이지 않고 탑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무지개탑 성공! 설탕을 많이 녹일수록 설탕 분자가 많아지고 밀도가 커지는데요. 물질의 특성 중 하나인 밀도. 밀도란 무엇일까요? 밀도는 일정한 면적에 무엇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정도를 말해요. 여기 두 개의 부피가 같은 사과 박스가 있어요. 한쪽은 사과가 빽빽이 들어있고 다른 한쪽은 듬성듬성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과가 빽빽한 왼쪽은 밀도가 크고 듬성듬성한 오른쪽은 밀도가 작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밀도의 크고 작은 성질을 이용해서 설탕물층을 나눌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쁜 빛깔의 무지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